여러분, 키움증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역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청청청 신창환입니다. 아이고, 이제 뭐 봄이,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아, 제가 어제 종합검진했습니다. 종합검진했는데 당뇨가 경계성 당뇨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에 관심을 쓰는데 오늘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저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올 그런 데인데도 그래도 굉장히 충격이 커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당뇨나 이 혈압 이런 게 봄에 많이 발병한대요. 그러니까 봄에 식욕이 오른다고 너무 특히 저녁을 많이 먹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죠. 저도 뭐 굉장히 오늘 특이하게 움직여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든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겁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이동 평균을 이제 일단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60일 이평이 어디 있느냐? 60일 이평이 제일 다른 이평에 비해서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60일 이평이 뭐로 작용합니까? 여러분,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선거 영향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주식은 오늘 오랜만에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기관들이 사는 거 처음 봤어요. 기관들이 오늘 뭐 거의 거품 물고 사는데 기관들이 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이 역배열 상태.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 추세를 볼 때 제가 뭐랬죠? 11일평과 61일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일평과 61일평이 역배열 상태다. 역배열 상태는 뭐라고? 주가가 반등해도 이평 자체가 뭐로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일평하고 61일평하고 역별 상태다. 역별 상태의 양봉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고점에 팔면 저점에 살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을 분명하고 장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역량, 뭐 여러 역량으로 기술적 분석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단기 종목 선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지난 그 단기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목 선정 방법 있죠? 단기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 단기 선정 종목은 뭐냐면 오늘 사가 내일 팔 수 있는 거, 내일 오늘 사가 모레 팔 수 있는 거, 이런 짧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상한가 종목 따라가라. 특히 상한가 종목이 전체 시장의 10종목 이하일 때, 10종목 이하일 때는 상한가 종목을 따라가서 어떻게 아침에 시가에 팔아라.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상한가 종목 사가지고 아침에 매도 치는 거. 해봤는데 이번 달에 150%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종목을 따라갑니다.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상한가 종목이 10종목 이하 종목들은요. 10종목 이하 나오는 종목은 상한가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 상한가로 끝이 나요. 거의. 제가 최근에 이번 그 3월 달에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무너진 종목을 딱 봤는데요. 세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22일 동안, 오늘까지 21일 동안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계산을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66종목에서 세 종목 빼놓고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가 종목, 특히 상한가가 다섯 종목 이하 갈 때는 아침에 센 거래가 내가 먹겠죠? 전일 거래보다 많으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따라 사가지고 아침에 시장가로 한번 팔아보시면 여러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게 제일 첫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11위평을 이용한, 왜냐면 이제 주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여러분 이제 이동평균역이 한번 찍어볼게요. 뭐 5일위평은 벌로 매매하는 거. 이동평균을 볼 때, 이동평균, 항시 이제 이동평균을 한번 잘 보면, 항시 11위평 이탈할 때와 11위평을 상승할 때가 항시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위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1위평에 연관된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1위평, 이 주식이 지금 11위평을 올라가는데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11위평이거든요. 11위평인데, 항시 11위평을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갈 때 주가가 항시 세게 갑니다. 여러분, 11위평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1위평인데, 이 11위평을, 11위평만 보고 하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11위평을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11위평선을, 11위평을 관통했을 때 그 캔들이 11 고가인 경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뭡니까? 일반 기업이죠. 내가 여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11위평을 관통했어요. 11위평을 이렇게 관통했을 때 이 주가가 11의 신고가죠. 11의 신고가 때는 주가가 그 이튿날 강합니다. 강한데 11을 관통했는데 11의 신고가가 아닙니다. 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1의 신고가가 아니에요. 11의 신고가가 아니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약세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내가 10일 관통했는데 10일 관통했을 때 11 신고가, 신고가가 뭡니까? 11 신고가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갭이죠. 일반 갭요. 아시겠죠? 11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께서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께서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자, 11 신고가 종목인데 내가 11 신고가의 주식을 방금 이야기했던 거, 11 신고가에서 상승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은 밀릴 종목이 있고 안 밀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밀리는 종목과 밀리는 종목 구별하는 방법은 일목균형표 전환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목균형표가 이래 있으면, 일목균형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자,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가벼운 선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와 11위평을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11위평이 11 신고가가 났는데, 11 신고가가 났습니다. 11 신고가가 났을 때 전환선이 11위평 위로 올라가면, 11위평 위로 올라가면 이 주식은 안 밀립니다. 이거 이미 통계 다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11 신고가인데 전환선이 밑에 있죠. 이런 종목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11 신고가인데 전환선이 위에가 마르다 올라갑니다. 오늘 이 종목도 전환선이 지금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오늘 고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 신고가 있을 때 일목균형표 전환선, 일목균형표 전환선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목균형표를 다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다 띄운 다음에 전환선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11위평 보시면 여러분 반대로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는요. 11위평 주가가 떨어질 때 전환선이 11위평 밑으로 간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따라가면서 추격 매도를 해야 돼요. 따라가면. 우리가 11월 신고가 종목이 사기가 힘듭니다. 예, 11월 신고가 종목 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11월 신고가 종목이 사기가 힘들어요. 11의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11 신고가 종목을 11 신고가 전환선 따라가면, 이게 전환선이 11위평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꼭 그 주식은 그 다음날은 분명히 강합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대를 보면, 자, 전환선이 11 신저가 올라가는 경우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뭡니까? 주가가 꼭 상승을 한다. 꼭 이게 단타라도 한 번이라도 비어먹게 꼭 나옵니다.
한 그러니까 단타라도 한 번이라도 비어먹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환선이 11일평 관통하는 종목을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센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증상이 나면 더 센 종목이나 어떠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돼.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돼 가는 종목을 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돼 어디입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그 요 이제 자 방금 앞에 2번에서 있었던 경우에 11 신고가인데 11 신고가 요 11 신고가가 요렇게 나오죠. 11 신고가인데 요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딘 거냐? 스토캐스틱 과열 진입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을 때 전환선이 11일평 위로 올라갔을 때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거의 동행성 지표입니다. 여러분 스토캐스틱 동행성 지표니까 요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은 자, 첫 번째 11의 신고가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11의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어떻게 힘없는 신고가죠. 일단 신고가 1번은 충분 조건입니다. 2번이 뭡니까? 전환선이 11일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환선이 11일평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열 진입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오늘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횡보할 때일수록 여러분 FM으로 노려라. FM. 자 우리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이 정배열 나지 않고 주가는 신고가 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5일 이평이 상승하지 않고 주가는 절대 신고가 날 수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5일 이평 다음에 11일 이평입니다. 11일 이평 신고가 나지 않고는 절대 주가는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나라 증권방송 듣고 주식하신 분들이 닭강동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눌림목 종목 산 이유입니다. 눌림목이란 것이 뭐냐면요. 5일과 11일 이평이 죽은 종목이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이라는 건 주가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게 그게 눌림목 절대 아닙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1차 상승했나 3차, 2차 상승 후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5일 이평과 11일 이평이 살아 올라올 때 그걸 눌림목이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5일이나 20일, 5일이나 10일이나 20일 골든크로스 그게 눌림목인데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주가 떴다가 내가 쉬는 걸 눌려 그거 쉬는 게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때 사면 주가 마치가 깡통 찹니다. 깡통.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일 이평과 11일 이평이 살지 않는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5일 이평과 11일 이평으로 만든 지표가 뭡니까 여러분?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을 살 때 최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골드 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5일 이평과 11일 이평의 누적 지표로 만들어진 게 스토캐스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식 사라고 할 때 5일 2평과 11일 2평이 골든 크로스한테 살아 그거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여러분하고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 삼성SDI, 현대차에서 기아차까지 쭉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제가 첫째 게 좀 먹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다. 쳐다봐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왜? 스토캐스틱이 전환선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5일 이평하고 11일 이평하고 뭐라고요? 데드크로스 상태다. 손대지 마라.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삼성전자 쳐다보지 마세요.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방송 이때 삼성전자 소멸계획 나오고 이때 여러분 삼성전자 쳐다보지 마라. 우리 개인들만 사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 개인들이 피 흘린 자리에서는 주식이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절대 안 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스틱슬러가 골도 안 난다는 것은 11위평가 20일, 11과 5위평의 골든크로스가 안 났다. 이걸 말해. 삼성전자 아직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가 상승에도 삼성전자 안 움직이는 이유가 왜 안 움직이냅니까? 우리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여러분 보다시피 뭡니까?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골든, 스토케틱 골드가 스토케스틱이 데드크로스다. 이거는 쳐다보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쳐다보는 건 스토케틱 슬로버가 스토케틱이 저점에 올라올 때는요. 어떻게 올라옵니까? 캔들 차트가 OED평입니다. 저점에 어느 정도 뜨면 OED평과 11위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스토케틱이 골든크로스 안 났다는 말은 뭡니까? OED평, 11위평이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캔들과 OED평도 뭐다고? 데드크로스다 이 말입니다. 데드크로스에서 주식은 절대 모든 증권책의 바이벌이 뭡니까? 정배열 골든크로스에서 주식이 올라온다.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제가 여러분한테 했겠죠. 쿠팡 상장할 때 이때부터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매도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쿠팡. 여러분 그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독과점 품목이 있잖아요. 클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독과점 품목이 비대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가 했죠. 뭐라고? 여러분 윌스테이트 거리가 정확히 한 600m 거리 상 이래 양거리면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대신증권 앞에 있는 황소가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 밑에 뭐 써져 있는 줄 압니까? 두 개 써 있어요. 앞장이 뭐 있습니까? 재경부에 도전하지 마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저 그 뒤에 뭐 있는 줄 압니까?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써 있습니다. 재경부에 도전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정부 정책에 도전하지 마. 1등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항상 총맞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네이버 의장이잖아요. 회장이 아니라 의장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은 안 지겠다. 수익만 보겠다. 네이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회장을 안 하고 의장입니다, 의장. 대표이사 따로 있어요.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제가 했죠. 이거 아니다. 왜 아닙니까? 이때 기관과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해서 네이버를 계속 매도치더라고요. 매도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기관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런 거, 참, 이런 거를 내가 빼있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방송마다 하차했지만은 이런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세 지표. 거래량 지표죠. 예,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스티안 인덱스 차트 내가 알려드렸죠. 이게 뭡니까? 큰 손들이 파는 오파 크기를 측정한 겁니다. 네이버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팔고 있다고. 이거 이 차트를 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BII 지표 이게 뭐냐면 큰 오파입니다. 큰 오파. 오파의 크기 사이즈는 이 버스티안 인덱스 차트라고 거래량 그러니까 오파 우리나라가 기관과 외국인 동향이 계속 틀려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기관과 외국인 쌍끌임에서 좋아했는데 쌍끌임에서 사는 것마다 물 먹었죠. 왜 그렇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버스티안 인덱스 차트는 정확합니다. 왜 정확합니까? 자, 기관들이 100주, 20주 낼 수는 없잖아. 몇만 주 내거든요. 오파 큰 거 비중입니다. 오파 큰 비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오파 큰 비중이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큰 손들이 팔고 작은 사람이 산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계속 했습니다. 큰 손들이, 기관들이 계속 팔았다. 손대지 마라. 어? 몇 번? 07. 아, 이거는 당연하죠. 아, 이건 당연하죠. 이거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079 화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079 화면인데, 제가 안 돼요. 이거 계속 팝니다.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보세요. 계속 줄입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한테 했죠. 여러분 큰 손들 치고 나간다. 이런 차트 모두가 방송에서 이런 종목 추천하는 분들 진짜 문제 있습니다. 끝났은가요? 끝났는가요? 갔습니다. 제가 너무 바른 말 하니까 방송만 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우리 회사 오겠다. 우리 회사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하면 내 방송 때마다 안티가 2, 300명씩 돌아가지고 호작질이에요. 호작질. 어? 호작질이에요. 그냥 그거 보면서 야, 참 문제다. 바른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황하셨죠? 아이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삼성바이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큰 손들이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줄이지 않고 있고 골든크로스의 전환선 위에 있다. 요 종목은 다시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는 여기서 더 빠지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재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는 재판 안 끝났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보세요. 물량 엄청 줄였습니다. 엄청 줄이고 위에서 팔고 저점에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점에 사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항시 주가가 80만 원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62만 원. 이것도 담보 부족 났습니다. 담보 부족이 나면은 주가가 어떻게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담보 부족. 이게 주가 갠들 차트가 확대돼가 그런데요. 담보 부족 났어요. 담보 부족.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담보 부족 났다는 말은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담보만 났다는 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피눈물을 흘렸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눈물을. 삼성 SDI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1만 8천 원에서 22% 빼보십시오. 17만 원 아닙니까? 17만 원 빼가 담보 부족 냈어요. 이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SK가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SK가 그 사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SK, 자, SK 보시면, 요때 제가 주식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데, 요날은 사도 됩니다, 요날은. 왜 그렇습니까? 11회 신고가죠, 여기. 11회 신고가가 전환선 위에 있고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요날은 아니고, 요 이튿날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코드를 올려주시면 매도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기술도 나중에 또 알려주시고 매도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이 휙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5.12평이 안 살고 주식이 절대 상승할 수 없습니다. 11.2평이 안 살고 절대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11, 5일 2평 골든크로스 나오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목 진단해 보면 5일 2평도 안 살았는 거, 11, 2평이 안 살았는 거, 5일, 10일 골든크로스 안 났는 거 이런 종목이 거의 80%거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 주식을 저점에 사놨겠습니까? 주식 제가 했죠. 주식을 제일 저점에 사면 3년 재수 없고 제일 고점에 팔면 2년 재수 없어서 합이 5년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식 우리가 돈을 못 본 이유는 주식이 저점이라고 샀는데 주식이 저점이 아니었고 고점이라고 팔았는데 고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그 저점이 아닙니다. 그 저점 밑에 땅굴이 있고 땅굴 밑에 마그마 있고 마그마 밑에 뭐가 있습니까? 깡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눌림목 내가 캐죠. 증권 방송에 없어질 단위 단어, 증권방송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 눌림의 주식 사십시오. 실적비 저평가 사십시오. 그 다음에 쌍끌이 매수 사십시오. 요 단어는 앞으로 증권방송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식을 저점에 사지 말고 센 종목, 거래 많은 종목 사셔야 됩니다. 제가 먹겠습니까? 최근에 수익 제일 좋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사가 그 아침에 동시효과 팔아라. 수익 제일 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한가 종목을 한 종목씩 사가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상한가 종목 따라 사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동시효과에 치세요. 내 말 맞나. 내가 지난달에 150% 이상 수익 냈다니까 이달에. 그거 해봤어요 내가.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여러분 편입니다. 물론 내 여러분 손님 내가 유치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월내비 없습니다. 많이 가입하시고요. 언제든지 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님 신창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